그러면은 7분의 5에 3분의 1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죠. 뭐를 알고 있느냐니까 여기에 이게 7분의 5인데 이걸 두 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7분의 5죠. 왜냐니까 전체에서 오렌지 색깔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여전히 7분의 5가 되는 거죠. 왜냐니까 14분의 10인데 14분의 10은 꼭 7분의 5죠. 그죠? 이것을 세 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7분의 5가 됩니다. 전체에서 오렌지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7분의 5죠. 숫자로 하면은 21분의 15가 되죠. 그죠? 21분의 15나 그러니까 7분의 5는 10분의 14와 같고, 그죠? 이거는 결국 10이죠. 15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21분의 15와도 같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7분의 5란 말이에요. 이 전체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3분의 1을 떼내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전체에서 이제 오렌지 색깔이 칠해진 부분만 3분의 1을 떼내면은 이 전체 오렌지 색깔이 칠해진 부분 이만큼이잖아요. 여기서 3분의 1은 어디서 어디까지죠? 그렇죠. 이만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뺀단 말이에요. 빼면은 이만큼 만들면은 오렌지 색깔이 칠해진 3분의 1이 딱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이건 전체에서 얼마나 되죠? 전체 21개 중에서 이거는 21개 중에서 5개가 되죠. 그래서 21분의 5가 7분의 5를 3분의 1만큼 잘라낸 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분수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니까 그런 거예요. 비율. Relative,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그럼 7분의 5를 3분의 2만큼 하는 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셋 중에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은 21개 중에서 10개만큼만 하면은 7분의 5를 7분의 5에서 3분의 2만큼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21분의 10. 이게 결국은 7분의 5 곱하기 3분의 2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숫자를 사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죠. 뭐가 재밌는 게 있느냐니까 앞에 거 처음에 이거는 얼마였나요? 이거는 21분의 5였죠. 21분의 5고 그리고 얘는 21분의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를 사실 보니까 분모는 뭐죠? 분모는 3 곱하기 7 한 거고 분자는 1 곱하기 5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되죠? 이거는 분모는 3 곱하기 7 한 거고 분자는 2 곱하기 5 해서 10이 나온 거죠. 그래서 분모와 분모를 곱하는 것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나온다는 것을 답이 도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